자, 시간이 또 거의 다 됐네요. 아, 59분이 됐고요. 이 시간 되면 꼭 이분을 모실 수밖에 없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하다는데 어떤 분이? 왜요? 이름에 익자가 들어가야 된대. 박세익, 김영익. 김영익. 염승환님은 승자가 들어갔네. 아, 응? 저는... 저는 수익률이 제로라 정영진입니다. 진이 다들. 아, 하여튼 뭐 우리 손자 들어가고 이러면 되지. 아, 손자는 안 됩니다. 손자 들어가신 분 있나 우리 계속 당장 생각나는 건 없는데. 네. 하여튼 장 시작하네요. 자, 아홉 시간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 네. 예상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재 코스피 오늘도 강세 출발할 것 같고요. 한 7포인트 정도. 2726 정도에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3.88포인트 정도, 935포인트. 여기서 일단 양시장 모두 다 그래도 강세로 좀 출발을 해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호가가 나오는데 현재 카카오가 지금 모처럼 반등하고 있습니다. 1% 정도 나오고 있고, 어제 미국에도 자동차가 좀 올라서 그런지 기아가 한 0.7% 정도 상승 출발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한 증권사에 좀 긍정적인 보고서 좀 일부 나오면서 0.5% 정도 이렇게 상승세로 좀 출발을 해줬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좀 마이너스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예상은 좀 플러스했는데 현재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4포인트. 그래서 거의 그냥 보합 정도, 약보합 정도에서 일단 시작을 했고요. 아마 그 넷플릭스 주가 좀 급락 영향이 조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약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는 일단 하락세 좀 보이고 있고요. 현재 상승세 좀 보이는 기업들 중에서는 오늘 HMM이 한 1.6%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네이버가 1.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리오프닝 주들이 이제 마스크 의무 착용 좀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급등하다 네. 보니까 오늘 뭐 대한항공도 좋습니다. 0.9%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 또 펜오션도 오늘 그 신영증권에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0.7%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어제 이제 국제유가가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유가 관련주가 오늘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2% 빠졌고, S-OIL이 한 2% 정도 빠졌고, 그러네요. 뭐 한국조선해양, 삼성, 조선주도 네. 조금 영향 받는 거예요. 네, 조선주들이 대부분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밖에 같은 이제 미국 인프라 관련주도 오늘 1%. 그래서 최근에 좀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서 인플레 헷지로 올랐던 기업들은 오늘 거의 대부분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빠지면 뭐 대한항공 같은 거는 더 좋겠네요. 오히려 좋죠. 예. 또 뭐 미국의 리오프닝 주가 워낙 강해가지고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랑 이게 좀 대비되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언택트 수혜주고, 예. 또 리오프닝 수혜주들은 또 반대로 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출발이 좀 강보합 정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대부분 이제 바이오 쪽이 오늘 그래도 일부 좀 올라갑니다. 휴젤이 아까 독일에서 또 보톡스 승인 받았다는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한 예, 2.5%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한 증권사에서 이제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또 자료가 하나 나와서 관련 부품사들이 되게 센 것 같습니다. 원익QNC,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보합 정도인데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거는 아무래도 넷플릭스 영향 때문인지 스튜디오 드래곤이 마이너스 3%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가 통신 장비죠. 마이너스 2.6%. 그리고 뭐 콜마 B&H 같은 건강기능식품이 마이너스 1% 정도 일부 좀 밀리고 있는데. 근데 그게 넷플릭스의 가입자 감소가 우리나라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 제작 쪽에 악재인가요? 그렇게 되면 더 치열하게 뭔가 컨텐츠를 아, 그건 이제 약간 좀 어떻게 봐야 돼? 복합적으로 보셔야 될 게 어떻게 봐야 돼, 정 선생님? 일단 지금 떨어지는 스튜디오 드래곤은요 넷플릭스에 이미 납품 계약이 마친 상황입니다. 납품 계약을 이미 많이 해놨기 때문에 넷플릭스 떨어졌을 때 바로 증시에 영향을 받는 거고. 러닝 게로티라서. 그렇죠. 이제 전체적인 상황은 사실은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우리 드라마 제작사들 나쁘지 않지요. 납품한 상황인데 왜 악재지? 네? 제가 알기로는 성금 맞는데. 아, 형님 주가 그렇게 움직입니까? 심리예요. 투심. 알았어요.
자꾸 모르는 거 물어보면 화난단 말이야. 아니 징징이야 짜증이야. 자, 자. 아 그렇게. 내가 요즘 이렇게 산다니까. 자, 그렇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예전부터 넷플릭스 빠지면 스튜디오 데려오는데 영향을 좀 받았는데 아마 이제 오늘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되면서. 그렇죠. 아, 리오프닝입니까? 네. 결국. 아니 요즘에 그 배달 앱 있잖아요. 있잖아. 네. 엄청 감소했대. 네. 배달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네, 배민 이런 데들 있잖아. 네. 그 뭐 엄청 감소한다는데. 네. 일단 집에서 먹는 것도 지겹다 이거야. 네. 밖에 네? 나가서. 나가자야. 야야. 그렇죠, 그렇죠. 야, 네. 나와.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보다 이제 나가는 거죠. 나가서 좀 활동하시다 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가들이 오늘 좀 이런 컨텐츠 쪽이 오늘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8포인트 0.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이 357개 하락이 414개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그래도 여전히 강세입니다. 플러스 0.08% 정도 좀 오르고 있고 강보합인데 932.32포인트고요. 상승 종목이 더 많습니다. 682개 하락이 564개 정도로 그래서 종목 장세는 여전히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좀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팔고 있고요. 오전부터 외국인이 코스피를 600억, 코스닥을 한 4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뭐 기관도 동반해서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800억 정도 그래서 어제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오전에는 매도로 좀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들이 주로 파는 업종은 역시 그 전기전자 업종 오늘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업종에 대해서 일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서비스업이라든가 자동차 쪽은 조금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뭐 거의 비슷한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들이 오늘 좀 코스닥도 좀 많이 파는데 아마 어제 많이 올랐던 IT 하드웨어 그러니까 주로 반도체 소부장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아마 그 부분을 오늘은 다시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는 여전히 오늘도 뭐 사료업체들이 여전히 강한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이렇게 이지바이오라든가 현대사료 뭐 대한 또 대한재단 같은 이런 이제 네. 뭐 설탕 관련주라든가 음식료 업체들이 여전히 뭐 주가 흐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운 업체들이 오늘 좀 올랐고 또 오늘 골프 관련주도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오늘 골프 관련주들도 일부 좀 반등하고 있고 항공주들 그다음에 니켈 관련주들 또 인터넷 대표주들 이런 기업들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주도 좀 센 것 같고요. 주류 업체들 그래서 리오프닝 섹터가 오늘 좀 굉장히 좋은 분위기고 반대로 이제 국제유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원유하고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좀 밀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넷플릭스 영향 때문에 오늘 드라마 제작사들은 다 주가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터주도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조선사들도 오늘 이제 유가 영향으로 좀 일부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주들도 이제 원가 부담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이고 또 IT 대표주들도 오늘 일부 좀 삼성전자, LG전자가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약보합 기록하면서 좀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을 조금은 이끌고 그러네요.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리오프닝 네? 이 장세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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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비즈니스 퇴조, 오프라인 비즈니스 부활. 네. 우리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총화죠? 모텔신라 어떻게 아 호텔신라 어떻게 됐습니까? 네, 호텔신라는 현재 네. 제로입니다. 왜? 약간 마이너스 떴네요 지금. 네. 메리어트 힐튼은 상 신고가라는데 오십니까? 네, 호텔신라의 사업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네. 메리어트 같은 데는 전 세계 호텔로서 영업이익을 끌어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 면세점 리오프닝 좋잖아. 아직 면세점 열리지 않았죠. 그래? 면세점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호텔신라는 면세점이 메이저입니다, 형님. 네. 자, 그래서 아직 못 가고 있고요. 호텔신라는 근데 저 뭐야? 아니, 호텔신라는 저 체인점 없어요, 체인점? 호텔 신라스테이 있잖아, 신라스테이. 신라스테이? 신라스테이가 호텔신라 거야. 그 호텔신라의 네, 신라스테이. 예, 약간 비즈니스 그냥. 예, 그런 신라스테이. 신라스테이. 근데 호텔 네, 애매한 것 같아. 신라스테이는 네. 신라스테이의 아이덴티티 뭐예?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사성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 사성급 호텔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좀 모텔도 아니고. 아왜 모텔까지 갑니까 형님?
호텔, 아, 신라 호텔이죠, 호텔이 비즈니스 호텔이에요. 모텔도 아니고 모텔도 아니고라니. 그러니까 기존 신라 호텔과 네. 이제 약간 좀 등급을 좀 낮춰서 조금 이제 대중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인가. 젊은 층들에게 예. 어필하고 좀 이제 캐주얼하게 트렌디하게 가는 거죠. 저 예전에 한번 이제 부산 갔을 때 한번 묵어봤는데 아, 신라 스테이 예, 괜찮던데요. 아, 괜찮아요. 예. 예, 가격도 좀 괜찮고. 아 지금. 아, 우리 지금 신라 호텔 지금 주주분들 지금 화났어요. 아니 내가 뭐 뭐라 그랬어. 정체성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저 신라 호텔 좋아해요. 망고 빙수. 네. 자. 아, 그래도 가성비가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네요. 네. 자, 하여튼 리오프닝이 대체로 좋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아직 호텔 신라는 조금 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사람들이 와야 되거든요. 한국에. 지금 못 오니까. 그래서 좀 주가 부진한 것 같아요. 이 네. 네. 자, 그러면 또 섹터별로 봤으면 이제 리포트 한번 보고 네. 넘어갈까요? 그 DB 금융투자의 정재현 애널리스트가 이제 2차전지 양극재 데이터를 이제 좀 적었는데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이제 한국 1분기 양극재 수출량은 여전히 좀 좋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대구 지역 수출 그쪽이 이제 LNF로 알려져 있고요. 포항하고 청주가 이제 에코프로 BM인데 이쪽 수출량이 다 가파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 양극재 수출량이 지금 17.6% 전 분기 대비해서 네. 지금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가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 25.6% 증가했고 포항도 57.4%. 다만 이제 그때 화재 사고 발생했던 공장이 그 청주잖아요. 수출. 거기 에코프로비엠 거기는 이제 7.4% 정도 감소를 했다. 그래서 화재 영향이 좀 일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좀 오르면서 수출 가격도 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재 수출 가격도 지금 킬로그램당 $31.9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20%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전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전히. 그래서 주요 지역 뭐 수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고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가 2분기에 한 4만 톤 규모의 추가 설비 가동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2분기에도 좀 계속 좋은 흐름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수출량, 그러니까 양도 좋고 수출 가격, P라 그러죠. Q와 P가 모두 다 지금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양극재 쪽 여전히 좀 긍정적인 좀 업황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좀 내용이니까 좀 주주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KTB 투자증권의 네. 유재용 연구원님이 자동차도 어쨌든 지금 조금씩 좋아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비중 확대 의견을 좀 적어주셨고 작년 3분기부터 그 차 부품 가격이 좀 올라갔나 봐요. 그러니까 그 차 부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가지고 요게 이제 완성차한테도 좀 부담이 좀 되긴 했는데 이 부담이 좀 이제 2분기부터 좀 픽아웃 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고 거기에 중고차 가격 지수 이제 미국의 마나임 지수라 그러잖아요. 그게 작년에 정말 역대급으로 올랐었는데 내려가고 최근에 있죠. 예, 3개월 연속 지금 하락해서 병목 현상은 좀 완화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2분기부터는 완성차 업체들의 이익이 좀 모멘텀으로 좀 발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테슬라가 작년에 평균 판매가를 30% 올렸거든요. 근데 기존의 대형차 회사들은 올리질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올해부터 좀 올린다는 얘기가 있고 현대차 기아가 작년에 6% 정도 올렸는데 네. 올해는 아마 8% 정도 올릴 것으로 좀 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 배경에는 최근에 코나의 연식 변경 모델하고 그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일부 이제 부분 디자인을 변경한 거죠. 요게 이제 각각 기존 대비 10%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현대 기아가 올해 최소한 8% 정도는 가격 인상이 가능할 것 같고 또 올해 그랜저하고 제네시스 신차도 출시를 앞두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가격 인상을 통해서 현대 기아의 수익성도 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한번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러니까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랜저가 차가 좋더만. 내가 최근에 네, 그랜저 좋죠. 후배 차를 한번 네. 얻어 타고 한번 가봤는데 네. 네. 내가 탈 때는 그랜저를 탔는데 안에 타니까 제네시스 탄 듯한 느낌? 뒷좌석 탔어요, 앞좌석 탔어요? 앞좌석 탔지. 네, 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계기판하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좋죠. 좋더라고. 예. 그리고 뭐 각종 저 주행 보조 장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역대급. 아 그리고 이게 하이브리드인데 연비가 뭐 끝내준다던데. 예,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 예. 자, 우리 차 잘 만듭니다. 예. 고속도로 20 나온다는데. 20은 조금 오버 같아. 20 나온대. 20이요? 좋은 운전 습관. 아 그렇습니까? 아. 고속도로 20 나온다는 거야. 아, 약간 저 엑셀에서 발 자주 떼주고 이런 거 좀 있는 모양이군요. 여튼 하여튼 뭐 굉장히 차가 잘 나왔습니다. 네. 펠리세이드 10% 올린다고요 가격을? 가격 올린다고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이 올린다고 이제 발표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그 한국투자증권 이제 강경태 연구원님이 그 건설사 자료 이제 하나 좀 적어주셨는데 그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전문 건설업자가 파업한다는 아마 뉴스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결의를 했는데 여기가 그 회원사들이 지금 4월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좀 결의를 했다고 하고요. 철콘 연합회가 이제 뭐냐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전문 건설업 등록을 완료한 이제 사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협의체고요. 이게 전국에 1,951개가 있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여기에 좀 가입을 해서 이제 단체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 범위가 철근 가공, 조립, 뭐 콘크리트 타설, 뭐 거푸집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 공사원 면허를 가진 원청사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맺고 해당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파업을 결의하게 됐냐면은 용역비 산정에 고려한 그 자재비보다 지금 더 많은 비용을 좀 지출하고 있나 봐요. 워낙 이제 원자재비가 올라가네 보니까. 네. 그래서 원청사에서 용역비 증액을 안 해주면 작업을 할수록 지금 적자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음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파업을 한 것 같고, 근데 다만 여기서 고려할 점은 이제 외주 용역비 산정에 고려한 요소들이 다 다르대요. 건설사도 다르고 와. 현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하나로 이게 좀 합쳐지기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는 모든 골조용 자재를 본사에서 일단 다 구매를 해가지고 건설 현장에 다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예. 그리고 광급공사 같은 경우는 공공이나 토목공사 같은 경우도 조달청에서 국가가 이제 자재를 구매해서 현장에 또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좀 내용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협의는 하고 있대요. 일부 네. 증액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그래서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아마 공정은 조속히 정상화될 것 같고. 그래서 건설주가 별로 안 좋네. 네, 요새 최근에 계속 예, 공기 지연 얘기가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공사기간 이제 지연되니까. 거기 또 있고 뭐 중대재해법 이런 것들도 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네. 게 건설 현장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파업으로 인한 공기 지연, 뭐 원가 상승,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지체 상금 발생 우려가 좀 일부 있는데. 그래도 이 애널리스트 분은 좀 그건 기운 것 같다. 그리고 건설사 대부분이 입주일까지 예전 공사 기간의 10% 가량을 품질 확보 기간으로 어느 정도 항상 확보는 해놓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연간 매출 원가율 상승폭은 1.2% 정도 수준이니까 네네네.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너무 파업이 장기화되면 또 악영향도 예상은 되니까 네. 조속히 해결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 우리 시장 실망스럽네요. 네? 또 빠지고 있죠. 나스닥이 비교적 크게 올라서 조금 기대를 갖고 봤는데 코스닥은 소폭 거의 보합이고 코스피는 0.36%나 빠져 있어요. 대형주 위주로 네. 약세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참 힘이 없군요. 이게 아마 나스닥 선물 지수가 거의 지금 1% 가까이 빠지고 있어서 넷플릭스 영향이죠. 예, 그거 때문에 빅테크가 좀 다 안 좋거든요. 그때 미리 또 뭐 2.9% 이상 예, 올라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좀 IT를 많이 팔면서 좀 하락 압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는 이제 편의점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편의점? 네. 컨비니언스? 그렇죠. 아, 편의점 그렇죠. 업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코로나 수혜를 좀 입은 측면이 없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 이제 끝나고 리오프닝 되면서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냄새를 이렇게 맡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음식이 다양해진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소비층이 다양해지고 있다. 혹은 같은 소비층이라도 점점 먹는 음식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럼 곧 가격의 어떤 마진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김치찌개를 지금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치찌개 라면이겠지. 뭐 김치찌개야 먹겠나.
아, 라면으로 이 냄새 안 날 것 같은데. 요즘 보면 그 별별 음식들을 다 팔아요. 근데 편의점에. 편의점은 내가 볼 때 진화할 여지가 좀 있다고 보는 게 예, 미국 기준으로 보면 저게 편의점에서 편의점 말고 미국의 업종 중에 델리 가게라는 애, 델리. 델리? 델리가 뭐냐면 이제 간단한 음식들 아. 파는 데예요. 근데 그게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 네. 예, 맨하탄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뭐 몇백만 불짜리 비즈니스인데 거기 보면은 조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조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 조리를 해준다고. 아, 해준다고. 해준다고. 네. 그래서 편의점 간편식 같은 느낌. 어, 그렇지. 가, 네. 근데 이제 뭐 그 막 정찬을 먹고 그런 건 아닌데. 네, 렌즈 돌리고 뭐 이러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거 하고 뭐 예를 들면 토스트라든지 뭐 그 숲 같은 거 네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큰 비즈니스거든요, 사실. 근데 그 우리는 그런 데가 별로 없잖아. 해장국 정도가 있네. 아침 좋 그죠? 편의점이죠, 이제. 네, 편의점에서 네. 편의점의 델리화 그거를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요즘 저 치킨도 튀기는 편의점 있어요. 아, 그래요? 튀겨요? 네. 튀겨요. 아, 알바들이. 튀겨? 알바들이 튀겨요. 오. 별별 건 다 생겼습니다. 그래? 뭐 초밥도 초밥. 자, 하여튼 고맙던 분 여러분 항상 저는 이게 투자의 어떤 그 레이더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보고서 읽어봐도 그 가공식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편의점 이게 매출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수익성도. 네네네. 그게 이제 가격 전가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정도로 이제 우리 시황은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뭐 하지 않을 수 없는 징징을 잠깐 한번 갈까요?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